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양재에 위치한 비어랩이고요. 제가 2018년부터 3년 이상 일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가 일했던 걸 넘어서서 제가 가장 처음 맥주에 빠지게 된 곳이기도 하고 제 맥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참여한 시음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고 지금 제 가장 친한 친구를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 제가 맥주 쪽에 일을 처음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분들을 여기서 만났고 많은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뭐 다들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니까 뭐 바로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랩은 이제 이번 9월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4년에 개업해가지고 7년 동안이나 무려 영업을 해왔었고요. 사실 바틀샵이 7년이면 상당히 오래 버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정말 기적이었죠.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2021년 9월 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양조 공방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희를 바틀샵으로 아시지만 원래는 양조 매출이 70%에 맥주 매출은 3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양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1년 반 동안은 양조 매출이 10%도 안 나왔어요. 5%, 10% 정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저희 바틀샵 매출은 좀 오르긴 했지만 사실 바틀샵이라는 게 마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만 원짜리 한 병 팔아야지 2,000원쯤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진 않고 직원분들 근무비만 줄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바틀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조금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는 바틀샵도 적진 않게 보입니다. 다만 진짜 있는 건 이제 펍 그리고 브루어리 분들이죠. 펍이랑 브루어리 분들은 진짜 특히 경기도 분들은 작년 11월 부터 시작된 9시 그리고 10시 영업 제한에 그냥 완전 직격탄을 맞으셔가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남다라는 기분으로 버텨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트리트 비어 파이터라면서 정말 많은 펍과 브로리를 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장님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걸 보고 있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썩 편하진 않아요. 제가 조금만 더 영향력이 있었다면 건방진 얘기지만 좀 더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건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매번 갈 때마다 들더라고요. 뭐 물론 이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해외 보면 진짜 락다운 걸리고 장난 아니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쪽은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분명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조금은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미국이나 여러 유럽의 나라들은 주류 배송을 합법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주류 배송 저번에 한 브루어리가 그 주류 배송을 합법화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기 높으신 분들은 뭐더라? 뭐 국민한테 술을 권하게 되는 모양새에다가 국민 건강에 신경 쓰이고 또 뭐 전통주가 어떻게 되고 미성년자들이 술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진짜 웃긴 게 지금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는요 맥주를 저희가 이런 바틀샵에 와가지고 사가는 것보다 직구를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인터넷으로 맥주 주문해가지고 배대지로 보내면 집 앞까지 바로 와요. 이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뭐 대중의 시선 역시 싸늘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술집 그리고 술이라는 게 결국 많은 분들이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특히 조금이라도 확진자가 늘거나 그러면 커뮤니티 같은 거 조금만 봐도 다들 그런 얘기예요. 왜 술집은 안 닫냐, 술을 뭐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 정부나 대중이나 아무도 저희 이 크래프트 맥주 씬을 지금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제가 크래프트 맥주를 선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맥주가 맛있어서기도 하지만 재밌기 때문입니다. 술이 되게 재밌어요. 이걸 그리고 이거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술이라는 게 결국 미식이랑 똑같아요. 다양한 맛을 지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먹는 게 참 즐거운 경험이거든요. 와인이나 위스키 역시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술은 좀 더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좀 입문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맥주만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트 맥주가 국내 주류 문화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래프트 맥주가 좀 더 대중화된다면 많은 분들이 술을 단순히 취하기 위해서 먹으려는 게 아닌 술을 진정으로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문화가 정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난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살던 지역의 매력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수제 맥주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이 크래프트 맥주 시장을 견인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 너무 늦은 얘기이긴 해요. 이미 코로나 1년 반이 지났고 지금 영업하시는 수많은 펍들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혹시라도 평소에 자주 가셨던 펍, 바틀샵, 브루어리가 있다면 한 번쯤 들러주세요. 들르셔가지고 그저 사장님한테 인사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게 진짜 많은 힘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진짜 지금 절실할 때입니다. 업계인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비록 저희 비어랩은 버티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꼭 소중한 업장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비어랩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